안녕하십니까. 섹션 3,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회사에서 사용할 개정 과목과, 그 다음에 그 개정 과목의 거래를 적은 적용을,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은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등록하여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과 적용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개정 과목과 적용을 추가로 더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서 쓸수 있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회사한테 필요한 내용의 개정 과목이 없다. 그러면 추가로 더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개정 체계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코드 개정 과목이 있고, 우측에 그 개정 과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용을 등록할 수 있는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서만 입력이 돼요. 좌측의 개정 체계는, 자, 기초 학습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죠. 이론 편에서.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 부분으로 빨리빨리 이동합니다. 오른쪽에서 보기 편하게.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보기에 더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 판관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몇 번에다가 개정 과목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하시면 되고, 또는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에 뭐, 현금 적용란에다가 적용을 입력하시오. 그럴 때는, 개정 체계를 눌러가면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나온 거 곧바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조금 설명할 내용은 개정 과목이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있고 한번 눌러보면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 첫 번째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프롬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 과목 외에도 추가로도 등록할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면 해당되는 그 개정 체계 카테고리 안에다가 추가로 더 넣어서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즉 당좌 자산 쪽에 개정 과목을 더 써야 된다. 여기 있는 것도 많은데 불충분하다 그럽니다. 더 넣는 거죠. 그리고 검정색은 기존에 검정색과 빨간색은 이제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등록을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다 해놓은 건데 일단 빨간색은 될수 있으면 수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안 되고. 검정색은 수정을 할수 있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회사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고쳐서 써라. 그런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고치는 거다 우측에서 해요, 우측에서. 전기예금, 전기적금 이렇게 있고, 제여금 있는데, 제여금을 뭐 저축예금으로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서 저축예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빨간색은 웬만해서는 고치면 안 되는데요. 혹시 고쳐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빨간색은 보시면 우측에서 이제 편집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락이 걸려 있습니다. 수정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꼭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 개정 과목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하고 F2 키가 있는데 컨트롤 F2를 눌러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F2를 누르면 이렇게 풀려요. 풀려가지고 지금 클릭되죠? 수정하고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탁 치고 가운데 코드 개정 과목 나오러 가면 이렇게 다시 락이 걸립니다. 시험 볼때 빨간색 부분은 뭐 수정을 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은 뭐냐면요. 적용 부분은 뭐냐면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적어 놓은 건데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해당되는 개정 과목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래를 갖다가 현금으로 발생되면 현금 적용란에 현금이 아닌 걸로 발생될 것 같으면 대체 적용란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복류 생비 넣고 프로그램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에 그 거래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입력할 때다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그 거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조교란이 있어요. 그 조교란에 쓸 내용을 미리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류생비가 나간 게 현금으로 나갔으면 현금 조교,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갔으면 대체 조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거래자로 이렇게 입력할 때 복류생비 현금으로 나가면 출금, 이렇게 많이 입력하거든요. 그러면 출금하면 이 조교 8개가 자동으로 떠서 여기서 골라서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복류생비가 현금으로 안 나가고 뭐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또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지금 현금이 안 나간 것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 자료를 이제 우리가 그 입력하는 그 메뉴가 전표 입력인데 전표 입력에다가 넣으면 조교란에 갔을 때이 조교가 뜨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거래를 고려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가장 많이 쓸걸 해놨는데 회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또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회사 거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입력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요. 해당되는 내용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험 문제는 쉬워요. 예, 지시대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상사는 사용하고 있는 실적 따지기 문제입니다. 창고의 일부를 1년분 임대료로 현금으로 선입금받고 임대하기로 하였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유동부채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좌측의 계정 체계를 보면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돼 있고 이 번호가 계정 과목을 관리하는 코드 번호입니다. 101번부터 145번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좌 자산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유동부채 하라고 그랬죠. 유동부채 이렇게 가면 유동부채는 251번부터 290번으로 돼 있죠. 그래서 274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4번, 그럼 274번 이렇게 누르는 거죠. 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선수 임대료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성격의 일반, 그 다음에 조교, 임대료와 관련해서 대체 조교를 많이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조교의 조교 번호 1번,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입력하시면 된 거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그러면 274번 왔죠. 274번 올때 오는 방법이 유동부채에 274번께 클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드 번호가 나오면 직접 코드란에서 274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274번으로 빨리 갑니다. 볼까요? 코드 자리에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쳐보세요. 274 이렇게 빨리 가요. 그리고 이 코드 번호는 바꿀 수 없어요. 프로그램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측에서 이제 편집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계정 코드명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지시대로 입력합니다. 선수 임대료 넣고 성격에서 일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으니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정 과목의 영문명 이렇게 쓰는 부분인데 지문을 보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정 과목도 영문명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 임대료 거래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발생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교를 쓴 부분이 따로따로 나오니까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 조교 쪽에다가 이제 넣어달라는 거죠. 대체 조교란에 번호 1번을 넣고 지문 그대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띄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오타가 없어야지 시험 볼때 맞겠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진 상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판매용 상품 중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유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조교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그 조교는 이제 대체 조교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좌측의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이렇게 눌러요.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복류생비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코드 번호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좌측에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봉유생비. 이 봉유생비하고 관련해서 조교가 등록돼 있고, 우리는 이제 대체 조교의 번호 3번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입력을 하실 때 조교는 번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번호가 안 들어가요. 내용을 먼저 넣고 번호 넣으려면 번호가 안 들어갑니다. 혹시 잘못되거나 번호를 잘못 넣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번호 넣고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할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삭제해야 되겠죠. 예, 삭제하실 때는 상단에 이렇게 삭제 메뉴가 없으면 메뉴에 보면 빨간색 X가 있거든요. 이 삭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 삭제하고 이제 다시 넣어야 되겠죠. 예. 자, 해당되는 단어는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나왔을 때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하는 역할은 회사에 필요한 계정 과목과 회사에서 쓰고자 하는 조교를 등록하는 거다. 조교에는 그 거래가 현금 거래가 발생됐을 때, 그래서 현금 거래는 현금이 나가거나 출금, 현금이 들어오는 입금, 그런 거래일 때는 현금 조교란에다가, 그러지 않는 거래는 대체 조교란에다가 각각 등록을 해놓으면 이 거래 자료를 전표 입력에다 입력할 때 거래 상황에 맞춰서 이 조교가 떠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입력해야 되는 그 불편을 덜어준다. 이게 빨리 입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는 지시에 따라서 그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다 입력하시면 되고,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하시고,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